마켓콕 헤드라인 시간입니다. 어제 장마감 이후부터 개장 전까지 중요한 소식들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말씀드린 대로 테슬라의 실적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겠습니다. 이제는 보도들이 계속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테슬라가 지난해 4분기에 부진한 실적을 이어갔다고 합니다. 이 테슬라가 발표한 실적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매출액은 251억 6,700만 달러고요. 하나로 계산했을 때는 33조 5,224억 원이 됩니다. 주당 순이익은 $0.71를 기록했는데요. 이 월가의 애널리스트들의 평균 예상치를 봤을 때 매출액도 그렇고 주당 순이익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컨센서스를 하회한 실적이 이번에 나왔습니다. 영업이익률은 8.2%를 기록하게 되면서 전년 동기 대비 거의 반토막 나는 수준이 됐고요. 사실 테슬라는 지난해 3분기에도 시장의 예상치를 밑도는 실적을 낸 바가 있었는데 4분기까지 이렇게 실적 부진이 이어지게 됐습니다. 다만 이에 앞서서 내년부터 저가 보급형의 신형 전기차를 대량으로 생산한다, 이런 추진을 한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도 있으니까요. 추후 실적에는 어떻게 반영이 될지 끝까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다만 이렇게 장마감 이후에 실적 발표한 테슬라 좋지 않았던 모습들을 그대로 시간의 주가에서 반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서도 시간의 하락세가 관측된다는 점 체크해보실 수 있겠고요. 관련 종목으로 2차전지 종목들 체크해보겠습니다. 네, 역시나 테슬라 실적이 발표가 됐기 때문에 국내 2차전지 종목들도 함께 좀 영향을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보시면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에코프로비엠, LNF까지 전반적으로 2차전지 종목들 최근에 불안한 흐름들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급락 이후에 어제 반등이 좀 있더라도 그 탄력이 세지 않거나 되돌림 현상이 나타나는 등 2차전지에 대한 투심이 약간은 흔들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테슬라 실적 발표된 것과 연결해서도 추가적으로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두 번째 소식 보실까요? SK하이닉스 오늘 실적 발표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해 4분기에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을지 업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SK하이닉스 오늘 4분기 연간 실적이 좀 나올 예정이고요. 일단 FN 가이드가 집계한 SK하이닉스의 4분기 실적 컨센서스를 보시면 매출은 10조 4,447억 원, 그리고 영업손실 896억 원이 현재는 관측되고 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봤을 때 매출은 36% 정도 증가하지만 영업손실은 좀 지속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또 지난해 3분기와 비교했을 때는 상당히 좀 손실이 개선된 실적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해 3분기에 SK하이닉스 영업손실이 거의 1조 7,920억 원 정도였기 때문에 4분기에는 적자폭을 크게 줄여들 것이다 라는 그런 관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메모리 반도체 업계의 감산에 따른 재고 소진 효과가 본격화되고 있고요. 메모리 가격 자체가 반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에도 영향을 줄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실제로 DRAM 가격 역시나 전월 대비 상승세를 계속 이어가는 추세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삼성전자 역시나 지난해 4분기 2조 8천억 원대 영업이익을 기록하게 되면서 3분기 연속으로 영업이익 반등세를 이어가는 흐름들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결국 3분기 대비해서 적자폭을 많이 축소한다는 점, 혹은 이번에 조금 더 기대를 해본다면 흑자 전환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SK하이닉스 주가 흐름도 함께 연결해서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네, 요마칠 반도체 살짝 조정을 받고 있지만요. 얼마 전에도 신고가 터치가 나오는데 분위기는 계속해서 좀 살아나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늘장 실적이 어떤 포인트가 될지도 함께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어제 장마감 이후에 삼성 바이오로직스 실적을 내놨는데요. 제약바이오 업계 첫 번째로 영업이익 1조 원을 돌파하게 됐습니다. 사상 최대 실적입니다. 삼성그룹 내에서는 2018년 삼성물산과 삼성전기, 2021년에는 삼성 SDI와 삼성증권에 이어서 상장사 가운데 아홉 번째로 영업이익 1조 클럽에 가입하게 됐는데요. 연결 기준으로 영업이익은 1조 1,137억 원을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13% 늘었습니다. 매출액도 3조 원을 훨씬 더 크게 웃돌게 되면서 같은 기간 23% 증가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지난해 실적은 경쟁사인 스위스 론자와 중국의 우시바이오로직스 같은 CDMO 경쟁사의 실적 전망치는 하향 조정됐었는데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오히려 실적이 증가하는 모습들이 꾸준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올해 매출도 전년 대비 10에서 15% 정도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올해 매출에 대한 전망치를 4조 원도 넘게 잡았다는 점 함께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고속 성장하는 데는 결국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큰 영향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지난해 연간 영업이익률이 무려 41%라고 하는데요. 지금 대형 근로
글로벌 제약사들과 견고한 파트너십을 쌓아오면서 대규모 장기 계약들을 많이 늘려왔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공시가 나왔던 신규라든지 증액 계약을 보시면 19건 가운데 거의 1,000억 원 이상의 대규모 계약이 9건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연간 누적 수주액도 3조 5,009억 원인데 2020년 역대 최고 수주액이 1조 9천억 원이었는데 이보다 80% 이상 초과 달성했다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탄탄한 수주를 바탕으로 영업이익 1조 클럽까지 가입하게 된 삼성바이오로직스 오늘장에서도 주가 흐름 함께 더 눈여겨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번째 소식입니다. 울산시가 2차전지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삼성 SDI로부터 1조 원대 규모의 산업단지 개발과 배터리 생산 공장과 관련된 투자를 끌어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된 MOU를 어제 체결했다고 알려지고 있고요. 양해각서에는 삼성 SDI가 울산 하이테크밸리 산업단지 내 309를 개발하고 양극재와 배터리 관련 생산 공장을 건설한다는 내용들이 함께 담겼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인력 채용 때도 울산 시민을 우선 고용하는 등 고용 창출에도 호실적이 날 것으로 현재 보여지고 있고요. 삼성 SDI와 울산시는 지속해서 협력해서 신속한 인허가 같은 이 행정적인 지원까지 더해진다고 합니다. 일단 이번 투자 유치로 인해서 배터리 완성품뿐만 아니라 양극활 물질같이 배터리 핵심 소재에 대한 산업 기반을 울산시가 조금 더 공고히 하게 됐는데요. 관련 종목으로는 삼성 SDI 가볍게 체크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섯 번째 소식입니다.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이 이수 엑사캠 정밀화학 사업 부문과 소규모 합병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3월 전기주총 때 액면가 5:1의 주식 분할을 결의한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이사회 개최 결과를 어제 공시를 통해서 밝혔고요. 만약에 소규모 합병과 액면 분할이 완료됐을 때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의 발행 주식은 현재 발행된 액면가 5,000원에 559만 8,773주인데 액면가 1,000원에 주식수는 3,020만 2,985주로 늘어나게 됩니다. 결국에 제품과 생산과 유통을 일원화하게 되고 회사의 제품 판매 조직과 인력도 확충할 수 있게 되는데요. 사업적인 경쟁력을 강화하고 재무구조 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관계자에 의하면 그동안 판매가 좀 이원화되어 있다는 구조였지만 이번에 이 독자적으로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이 연구 개발부터 생산 영업 마케팅까지 일원화해서 추진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 포인트를 두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양사 간의 합병 시너지를 통해서 회사의 기업 가치와 주주 가치 제고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역시나 시간에서 관련 종목들 반응이 좀 있었는데요.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은 상한가 도달했고요. 이수화학 역시나 시간에서 급등했기 때문에 함께 주가 흐름 정규장에서도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소식으로는 CS와 관련된 소식인데요. 통신장비 기업입니다. 일본 주요 통신사의 5G 미모 RF 중계기 주타입에서 단독 공급사로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제품은 인구 밀집 지역에서 안정적인 데이터 통신과 통신 서비스 품질을 유지할 수 있으며 3GHz 그리고 4GHz의 이 주파수 대역을 지원하는 초경량 초소형의 5G 중계기인데요. 이 데이터 트래픽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간단한 설치까지 이루어지고 굉장히 편의성이 좀 증대됐다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5G RF 중계기 시장에서 최초로 CS가 수주한 기업이 됐기 때문에 일본 5G 중계기 시장으로 진출하는 교두보를 확보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라고 회사 측은 보고 있는데요. 관련 종목으로 CS 역시나 시간에서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함께 체크해 보시고요. 통신장비 종목들의 흥풍까지 함께 연결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개장 전에 있었던 소식들 6가지 함께 정리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마켓코 헤드라인이었습니다.